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언제 그랬어 미친놈아. Young do stop. 아 그건 아니지 동건아. 아니 이거 몇 번 입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좀 넘어가 주세요. 아 진짜. 아 이 형 느낌이 진짜 없다 그래 없다. 준호 형. 왜요? 새벽 4시까지 가는 거예요. 가야죠. 그렇게 잠을 많이 잤는데 그죠? 3시간밖에 안 잤는데. 3시간이면 다 잔 거죠 형. 뭐 했어요? 롤스타크 있죠. 오늘 롤스타크 1시간밖에 안 했어요. 뻥 치지 마. 뭐 선서 선서? 임동훈 씨 말씀하세요. 조성한테 화장실? 야이슈 뺄로마. 갔다 오. 화장실 갔다 올 때가. 너 대학생이 화장실 갈 때 발언을 하고 가? 어? 허락은 맞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. 갑자기. 아, 되게 마려워 보. 되게 마려워 보이는데 지금? 안 돼 임마. 너 5분 있다가. 아 선생님 저 진짜. 안 야. 된다고 임마. 너 가면 다른 가고 싶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? 다른 애들도 가고 싶어 지금. 아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. 봐봐 봐봐. 야 저런 애들 다 보내 그러면? 야 양정우 너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는 가슴을 왜 만지고 있어? 겨드랑이 만졌는데요. 아 동.. 그래 동건이 갔다 와라. 선생님 저는요? 아 너 동건이 갔다 오면 가. 그래 그래 계속 수업 진행하자고 유선생. 근데 넌 누구야?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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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였더라? 넌 누구야? 영서.. 죄송합니다 부반장인데 영서야 너 왜 그래? 내가 선생인 줄 알고. 아이고 여보몽님 돌려돌려 급식판 뿌잉. 저 뭐야? 저기 귀엽다. 돌려돌려 급식판이 뭐야? 룰렛 한 것 같은데. 아 너무 난로 먹는 너무 난로 먹는데. 난로? 요즘 겨울인데 난로가 있어요? 야, 있구나. 야 그럼 네가 해봐 이 새끼야. 어? 저런 식으로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술값 벌겠다는데 걷다 대고 뭐? 난로 먹어? 합방하는 거 룰렛 다 같이 하면 안 됨. 어 여러분들 바보 둥이라는 게 떴거든요. 그 뭐예요? 각자 본인이 제일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이거니까 여러분들 각자 진짜 본인이 제일 바보 같은 모습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훈이 형 진짜 바보 같았는데? 이게 바보예요, 여러분. 와 정훈이 형 진짜 배울 점이 많다. 잘한다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. 정훈이 형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, 바보 같은 모습? 그만해. 그만해. 바보 같은 거 그만하라고. 나 지금 바보 아닌데? 되게 멀쩡한데. 아 정훈이 형 이거 룰렛이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. 아 알겠다고. 아니 왜 꽝이 안 나오지 오늘? 오늘 무슨 날이야? 무슨 날이지 오늘? 생일이지? 메롱 메롱. 준호 형 저는 그런 메롱 좋아하긴 해요. 메롱. 마이크 끊었네 방금. 마이크 끊어진 것까지 존네킹 받네. 정훈아 바보 그만하라고. 아 그래 이제야 그만하네. 야 그만해. 똑똑똑. 그만해. 똑똑똑. 아 얼음땡. 준호 형. 형 영둥이 생일 맞아가지고 깜짝 초미녀 게스트 네 분 섭외해 주신다 했잖아요. 내가 언제 그랬어 미친놈아. 아 준호 형 느낌 너무 없다. 준호 형 내가 볼 때 빨리 그 기네스인가 뭔가 기네스북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빨리 아... 먹고 소주 먹어야 돼 이거. 야 너네가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뭐야? 그 느낌? 저거 보여? 저거 보여? 저 느낌? 준호 형 안주 시키고 있죠? 어 어떻게 알았어? 형 저 안주 괜찮은 거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? 저 진짜 이거 시키려다가 말하는데 피자 어때요 형 피자? 오! 나 그거 말하려 했어! 아, 나쁘지 않은데. 아니 오늘 피자다! 마라탕 보고 있었는데. 아니 오늘 피자야 솔직히. 오늘부로 우리 인생 피자! 얼굴 피자! 죄송하세요. 아 나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. 아 형 그렇게 사과하면 어떡해요. 형이 뭐 애플이에요? 아니 호흡이 마가 너무 떴어. 들어올 거면 바로 들어왔어야지. 아 나 진짜. 아 이 형 느낌이 진짜 없다 그래 없다. 오케이 스미마셍. There is no feeling. Stop. Hey 연둥. Is there no feeling? Stop. 연둥 stop. Is there no feeling? 연둥 stop. 형 죄송한데 형 반대예요 제꼽 형. 형 이쪽이야 이쪽. 어 왜? 아야 저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. 형님 좌우 반전도 있어요. 좌우 반전. 아 그래? 영등 스탑. 오케이 네. 오케이 스탑. 야 그만 안 해. 어? 총 있는데? 아, 이 자리가 영원토록 오늘 기준으로 더욱더 자 느낌 없다. 얼굴은 20대인데. 야 다 일어나봐. 너네 바지 뭐 입었어? 얼굴은 다 20?
저 격식 차렸어요. 어, 형 바지도 격식 차렸어요, 형? 격식 차려야죠. 나는 바지는 이건데? 베이베. 임동건 일어나봐. 의자 위에 올라가. 아, 저 격식 차렸어요, 형. 의자 위에 올라가. 형, 이런 불신 좋지 않아요. 알았으니까 올라가 보라고, 의자에. 아니, 입었어요, 형. 격식 차리기로 해서. 아, 엉덩이 그만 흔들어, 씨. 빨리 올라가봐. 아, 야, 이 씹새야. 야. 야, 그건 아니지. 아, 그건 아니지, 동건아. 아니, 이거 몇 번 입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좀 넘어가 주세요. 아, 이건 선 넘었잖아. 이 새끼, 격의 격식이야, 진짜. 너 나중에 우리랑 술 먹으러 밖에 나갈 때 그렇게 그대로 가. 저는 형 결혼식에 이 패션으로 갈 거예요. 그거는 실례지 마! 진짜 분위기 있게는 말 한마디만 해도 돼? 좀 말 해도 돼요. 돌이야. 아, 이 반응.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같은데? 제가 볼 때 자러 간 거 같은데요? 형 결혼 언제 하시는데요? 아, 준호 형 혹시 뭐 느낌 소감 같은 거 없어요?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벅찬 일이다. 어제의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더욱더 그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욱더 뜻깊고 아무래도 근데 몇 살이야? 이거 교장 선생님 혼화 말씀 끝나셨나요? 결국은 내일도 어제가 돼요. 아이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드리고요.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지금도 저희 이제 다 같이 한번 짠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야 짜리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함께 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방송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게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미도 누나, 동건이, 정훈이 형, 준호 형, 감사합니다. 준호 형. 야. 늦게 왔는데도 너무 텐션 잘 맞춰줘서 고마웠어요.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텐션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.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.